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입니다. 장애인들의 진짜 자립을 위한 일명 탈시설 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.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묵인돼 왔던 시설한 장애인의 삶을 인권과 권리를 바탕에 둔 지역사회 삶으로 바꿔가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.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. 장애인들은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환영하고 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다짐했습니다. 장애인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시설에서 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회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. 지금 시설에 있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더 이상 새로운 시설은 짓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는 시설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시설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이 존재하지 않아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되어 단 하루라도 장애인이 살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세계인권인 날인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됐다. 국회가 언제나 부정했던 탈시설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법안에 명시된 것이다.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환호했습니다. 내년 4월달까지 좀 출생을 시키는 투쟁을 우리 같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내년도 4월 20일 장애인 철학집회의 날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을 수 있는 모든 장애인 동지들 대표에서 5천 명만 여기 와서 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통과되는 그런 기쁨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함께 투쟁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. 투쟁!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, 폐쇄하며 인권침해 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졌습니다.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.